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우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차종은 2007년식 SM7 차량이에요. CC는 3.5.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SM7 3.5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공도위에서 최강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차량입니다. CC가 깡패라는 소리가 있죠. 차가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공도위에서는 뭐 이길 수가 없다 막 그런 말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매니아층들도 많이 있었죠. 출력이 깡패인 만큼 연비도 깡패였죠. 도로 위에다가 연료를 그냥 막, 다른 건 정말 다 좋았었는데 연비 하나가 진짜. 고객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갑자기 사장님, 제 차가 레이싱카가 됐어요. 레이싱카 창피해서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는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기도 전에 차를 갖다 주셨습니다. 자, 레이싱카로 변해버린 고객님 차량을 오늘 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작업자가 필요하겠죠.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 저희 동생들과 게임을 한 후에 작업자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만 아니면 돼. 네, 저희 동생들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 세상 팔자 좋구나, 이 새끼들. 얘들아. 야, 이래야지. 형이, 형이. 아, 졸려. 아, 형이. 다이트. 응? 꼭 내가 해야 되겠어요? 형이 하면 되지. 태야. 네. 되지도 않는 거 자꾸 누르고 있어. 나 망가졌어. 안마의자 망가지고 자꾸 누르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이거 싫으면 싫다고 해. 게임을 시작하겠다. 뭔 게임? 작업자 선출 게임. 오늘 게임은 새로운 게임이다. 뭔 룰이에요? 오늘은 타짜 버전. 게임을 시작하겠다. 얘 카드 치지 모르잖아. 몰라요. 원 카드도 못해. 진짜 못하지? 네. 카드도 못하지? 컴퓨터 게임은 알지. 아, 형도 카드 게임 할 줄 몰라. 그냥 이렇게 하자. 두 장씩 나눠갖고 두 개의 숫자 더해서 가장 낮은 사람이 작업하기로. 콜? 콜. 네. 쇼미너머 이지가 셔플해. 오늘은 누가 걸릴 것인가. 야, 너 타짜지? 짜타. 짜타. 자, 이번 나눠줄 거예요. 내가 공평하게. 써나라다. 가슴이 비스가 꽂혀내린다. 지티에게 위에서 한 장, 거제트에선 밑에서 한 장. 야, 다 들려, 다 들려.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카멘한테 위에서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지티한테 밑에서 한 장. 네, 첫 판부터 전환질이세요? 다시 위에서 한 장. 거제트한테 밑에서 한 장. 야, 빨리 올려, 장난치지 말고. 예? 형한테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야,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 나만 아니면 되는데. 하나, 둘, 셋. 오예! 너는 게임이 안 돼. 야, 내가 안 한다 했잖아. 가위바위보도 안 되고, 카드 놀이도 안 되고. 그래서 도박하면 안 되나, 비용. 원인이 어디야? 아, 여기네. 잘렸는데 아니 통째로? 어우, 아니 뚫렸네? 응. 일본이라 비쌀 건데. 비싸지. 고객님이 일반 사지품 나오면 사지품으로 장착해달라고 하시네. 아, 여기 부러져서 끼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네. 볼트 부러졌네 이거 완전히. 아, 문제다. 어떻게든 빼봐야죠. 상수질을 하든. 그러니까. 아, 꼭 뭐 이런 건 나만 걸리는 거야. 야, 네가 게임을 못하면 어떻게 해? 응? 에이스 두 개가 딱 나오냐? 내가 에이스라서. 야, 이거 어떻게 풀어냐 뒤에 거. 머플러가 볼트가 합체가 됐는데. 근데 이 볼트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게 부러질 거야 분명히. 다 위에 것도 걱정이다. 네. 안 되면 일자로 딱 커팅을 해서 얘를 빼내고 다른 볼트로 딱 고정하자고. 알겠어. 산소 달궈가지고 한번 빼보죠. 부러지네. 아. 아, 다 부러져 버리네. 그러게요. 일단은 머플러 분리한 다음에 저 볼트를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자. 네. 한국산 저 쭉 빼고 커넥터 분리시켜 놓고
그래도 얘는 다행이다. 불러서. 어, 이게 빠진 거 아니야? 여기서 소리가 방방 낸 거죠? 이게 빠질라나? 어, 센서도 빼야 되고. 이게 문제다,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날리냐. 아, 얘도 걱정이다. 선수 달고서 하자, 얘도. 어, 나왔다, 나왔다. 왜, 왜, 왜. 오우. 아, 진짜 브라켓 하나 놓고. 브라켓도 지금 다 꺾였네. 다 사가가지고 볼트 다이어트 했대. S라인인데. 야, 그래도 한 번도 안 갈고 지금까지 쓰신 건데 오래 썼지 뭐. 야, 이건 볼트 빼지 말자. 볼트 빼면 100% 부러져. 네. 이 상태에서 최대한 각도만 맞춰보자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선소로 달궈서 빼려고 해도 전혀 안 빠지네요. 커팅을 해서 부러진 볼트를 두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빼낼 거예요. 새로운 볼트로 또 이렇게 또 고정을 해야 되겠죠? 됐다. 나머지 두 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버리든가 아니면 백탭을 내서 거꾸로 빼내든가 이렇게 쩔어버린 볼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총매를 교환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고객분께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 동의 하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총매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기술료도 또 포함이 되겠죠. 최대한 고객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빼준 거잖아. 앞보도 채운 다음에 용접 시켜야지. 볼트 박은 다음에 조인 다음에 이제 용접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하자. 근데 가제트 고객님께서 얘기를 해요. 중간 선교 그냥 갈아달래. 다음부터 게임 하지 마. 누가 하자겠어. 게임 하지 마. 다 일반 사제품으로. 알았어요. 나 작업합시다. 폭 터졌구만. 소음기가 문제가 아니네. 이게 문제네. 지금 이 부분을 풀러야지만 소음기를 뺄 수가 있는데 중간 소음기를. 근데 이게 볼트가 아 어렵네요. 어우 진짜 흘렸어. 오 좋아 좋아. 아 이거는 뭉그러졌네 뭉그러졌네. 간혹 부러지는 것도 있는데. 문제 왔다. 그냥 부러져버리네 다. 아 이게 다 부러지네. 먹고 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고 나. 뭐야? 누나. 아, 모질이요? 왜 저따 끼고 있지? 아, 참. 그럴 수도 있죠. 아, 지태야, 네가 도와주면은 게임만 하는 의미가 없잖아. 아, 네. 아, 풀린다. 먹고 나오는 것 같다? 아,
아, 나선선 다 죽었네. 아. 살려야 하니 심폐소 수술을 살려면 되지. 그만하자. 지붕 경찰 경찰 앞에 링 꼈어? 네, 링 껴놨어요. 다 잘 됐지 이제? 네. 틈새 메꿨고 센서 잘 꼈고 배선만 어디 닿는 데 없으면 되지 뭐. 시도 한번 걸어보자. 됐습니다. 조용히 있었지? 그럼요. 내 누가 있는데. 너랑 나랑 지태랑 어차피 게임에서 네가 졌어도 응? 넷이 같이 한 거 아니야. 조금씩은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살짝 도움. 그래 도움? 도움. 악세서 그... 한번 밟아봐. 아쉽다. 아까 그... 튜닝 차에 소리가 좋았는데. 엔진룸 세척장 한번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출고하자고. 네. 엔진룸 세척은 제가 하겠습니다. 짜증. 일단 디자인 커버를 열어주고 에어건으로 먼지를 일단 털어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엔진룸을 세척하는 방법은 자기 차량을 엔진룸을 세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방법으로 꼼꼼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또 당구 고객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엔진룸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 아, 물론 장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하나씩 다 플러그 닦아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전기 없어서 저희 손님들 거를 그렇게 뭐 3시간, 4시간씩 투자해 가면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엔진룸 세척을 가볍게 해드리는데 저희가 사용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대략 4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에 세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아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시올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제품을 대략 한 두 박스 정도 사놓고서는 매번 예, 사용하는데 자, 이 제품은 생분해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0%입니다. 에어로 코스메틱 워시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도장면이나 또 유리, 타이어, 배기구, 휠 등 자동차 모든 표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커넥터나 배선들 그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겠죠. 알코올과 암모니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피고 자극 및 악취가 없기 때문에 기름때 그을림 왁스 제거에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뜩 사놓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걸로 한번 닦아볼까요?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뚜껑 올려주고 그냥 콕 찔러주면 돼요. 보여? 네, 형 속마음이 보여. 자, 많이 깨끗해졌죠? 세정력도 탁월하고 또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기름때를 쉽게 아주 쉽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휠. 자, 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휠조를 합시다. 가젯트. 자, 휠이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슉. 우후. 엄청나죠? 휠에도 뿌려주셔도 돼요. 유독 성분이 없기 때문에 휠을 손상시키진 않습니다. 휠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세차장에서 사용하신다면 물로 뿌려주셔야 되는데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다면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어, 잘 닦여, 너는 진짜. 천연 성분이라서 확실히 냄새가 없고 그리고 또 세정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색상의 차이가 월등하게 체감하죠. 정말 아주 손쉽게 이렇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워시얼 이 제품 하나로도 엔진룸 세척과 휠 타이어 세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저희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차용품도 있잖아요. 자, 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워시올 왁스.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래서 보이지? 꽉 차 있는 거. 응. 이런 거 본 적 있냐? 물을 사고 워시액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제품이 없었어. 얘는 꽉 차 있어. 넘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사용해봤다고 했죠. 성능은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존.com 차량용 왁스 판매량 1위, 구매 만족도 1위, 항공사 인증까지 획득한 워시 왁스 올. 세차에는 종류가 있죠. 습식 세차랑 또 워터리스 세차. 이 제품은 이제 습식 세차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건식, 그러니까 워터리스, 물을 뿌리지 않고 세차라는 방식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차량면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또 흙이나 돌가루가 묻어있다면 습식 세차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작은 먼지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세차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워시왁소를 도포를 한 후에 아주 간단합니다. 살짝 젖은 걸레로 그대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도포 후에 닦아만 주셔도 아주 매우 훌륭한 광택과 슬립감, 튕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벌레가 묻어있는 것도 상당히 성능이 우수해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광고 아니야? 광고야? 네, 광고 지금 광고야.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광고 아니잖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사용해보고 검증된 것만 광고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자, 가제트. 같이 가. 카메라 어떻게 하라고.